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킨잘과 패트리엇 간의 충돌,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있었던 이번 주에 있었던 충돌은 어떤 역사적인 변곡점이 되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앞으로 역사책에 기술될 만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지금까지 어떤 미국의 대중국 해상 봉쇄, 미국의 중국 해상 봉쇄죠. 타이핑이 있는데 요걸 위해서 이제 항모전단, 뭐 칠함대니 뭐니 요걸 이용을 해서 중국을 이제 봉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봉쇄를 하려고 했느냐니까 그건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성장하는 성장의 속도와 폭을 미국이 제어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두겠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과거 소비에트와 같은 그런 세계를 양분할 만한 파워를 가진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풍부한 자원, 엄청난 자원을 저렴하게, 좋은 말로 저렴하게 가져오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의 해상 봉쇄, 언제든지 미국은 여기 말라카 해협, 여기를 봉쇄할 수가 있다. 여기를 봉쇄하면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그 성장이라든가 성장의 폭과 속도를 얼마든지 이제 미국이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바로 미국의 해군력입니다. 그래서 항모전단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중국의 대응입니다. 중국의 대응. 뭐 제가 뭐 국제관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누가 상식이에요. 상식적.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응이 BRI. BRI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주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졌어. 뭐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죠.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심지어 경제 봉쇄까지 하는 경우에 바다로 나갈 수가 없게 되죠. 바다로 나갈 수 없으니까 중국은 이제 육로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육로로 해서 이렇게 아프리카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어디로든 가겠다는 건데, 그 육로를 뚫는 가장 결정적인 관건이 이 중앙아시아 5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요렇게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요 5개 국가. 요게 이제 중국이 이 서쪽으로 갈수 있는, 서쪽으로 갈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파키스탄을 거쳐서 인디아란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를 거쳐서 인디아 인도 시장이라든가, 혹은 요 밑으로 지금 BRI 철도, 고속철도를 열심히 공사하고 있죠. 이미 미얀마 같은 경우, 아니죠, 라오스 같은 경우는 이미 개통을 했죠. 개통해서 중국의 고속철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을 통해서 밑에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네시아까지 쭉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런 육로로서 이제 중국,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겠다. 그리고 이렇게 사우스 코리아와 재팬, 타이완을 통해서 이세 가지로서 중국의 태평양으로 나오는 걸, 이걸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체 넓은 땅, 이 넓은 바다, 땅이 아니라 바다죠. 바다는 이제 미국령이에요, 사실상 미국령입니다. 그래서 괌이 있고 하와이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괌이나 하와이가 미국 땅은 아니었죠. 어쨌거나 이런 구조였는데, 이러한 어떤 국제 질서의 이 핵심 축이 이 패트리어트 책임입니다. 체계.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더라도 중국은 미국에 대응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 패트리엇인데, 그것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아무런. 그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극초음속 무기들이죠. 극초음속 무기들.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의 킨잘과 중국의 동풍이에요. 동풍이죠. 중국 둥펑.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동쪽 방향, 동풍, 동쪽의 바람이 난대. 풍, 바람이 이제 펑이에요. 동은 둥. 발음이 비슷하죠. 우리나라 말이 다 중국에서 건너왔으니까 당연히 발음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서남북 같은 경우도 말이 나왔어. 보면 동서남북. 한국, 중국으로 하면 둥시난베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발음 자체가 상당히 비슷해요. 동서가 시가 되고 남이 난이 되고 북이 베이가 되죠. 그죠?
그리고 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 나중에 이거 한번 얘기를 해야겠네. 우리 한국으로는 강은 하예요. 하. 하천. 강 하잖아요. 중국으로는 허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이허. 북하. 북하. 북쪽에 있는 강. 그건 베이허라고 그래요. 베이허 들어보셨나요? 베이허.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어쨌거나 이런 중국의 둥펑 같은 이 극초음속 무술, 그러니까 중국판 킨자리예요. 그리고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에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사실상 소형 핵무기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항모전단을 보내서 지난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타이완 해협, 대만 해협이죠. 여기에 미국 항모를 보냈잖아요. 보내서 무력 시위를 했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된 거예요. 그게. 불과 두세 달 전에만 하더라도 어떤 무력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불과 작년 혹은 재작년 1, 2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이제 이란이죠. 이란을 공격할 계획을 또 세웠더랬어요. 세웠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뭐 펜타곤 문서를 뒤져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항모전단을 이렇게 또다시 페르시아만으로 보내서 페르시아만에서 이란을 향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전에 이라크 전쟁하듯이 이라크 전쟁 이라크에 그 엄청난 미사일을 쏟아붓듯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그것도 의미가 없어진 게된 겁니다. 왜냐니까 아무리 대형 함대를 보낸다 하더라도 이란에서 킨잘급 무기를 하나를 쏘게 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전멸입니다. 순식간에. 그죠? 그러니까 국제 정세의 질서가 완전히 바뀐 대규모 사건입니다. 대규모 사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의 어떤 결과가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된 상황입니다.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이전 작년 초에 처음에 러시아와 어떤 우크라이나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죠.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때 했던 얘기가 이러한 표면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충돌이지만은 한꺼풀 벗겨 보면은 러시아와 나토 간의 충돌이고, 그죠? 나토. 그리고 또 한꺼풀 더 벗겨 보면은 러시아와 미국 간의 충돌. 그리고 또 한꺼풀 더 벗겨가면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라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쩐의 전쟁. 달러 패권이죠. 달러 패권을 둘러싼 패권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대표는 중국이죠. 그죠? 중국의 어떤 달러 패권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반발. 그리고 미국 역시도 중국의 성장에 대한 반발. 중국이 성장하는 것이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고들 해요. 제가 뭐 미국의 마음속에 들어본 건 아닙니다만은 미국의 이익과 중국의 성장이 서로 모순되는 관계래요. 그건 작년에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고 여러 가지 왜 그러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이지만은 그 속에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이게 본질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 전쟁의 승부에 따라서 이번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간의 승부에 따라서 미국 또는 중국 둘 중에 하나가 부상하게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쇠락하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이기고 있느냐는 거죠, 현재. 누가 이길 것이냐는 거죠. 누가 이기고 있고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것도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승부는 결정났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이미 결정난 승부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킨잘과 패트리어트의 서로 충돌이고,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의 남서쪽이죠. 남서쪽에서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방어 체계와 그리고 킨잘이라고 하는 미사일 체계 간의 어떤 지엽적인 전투였지만은 사실상은 요것이의 승부가 이둘 간의 승부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진화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한국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굉장히 큰 기회예요. 왜냐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미 제조업은 없어요. 제조업은 거의 몰락 수준이고 그리고 금융과 IT가 미국을 먹이 살리는 기반 기술인데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죠. 달러가 벌어들이는 엄청난 돈이 돈을 버는 달러라고 하는 화폐 시스템이 벌어들이는 엄청난 돈과 그리고 IT죠. 구글이라든가 MS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또 뭐가 있나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등등입니다. 이런 IT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엄청난 수익이 되는데 근데 둘 다 이제 물 건너간 겁니다. 달러도 물 건너갔고 그리고 IT 기업들도 물건 나왔죠. 이번 주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중국과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내용 제가 관심 있게 본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에 발표 8개 조항을 발표를 했을 때 이 5개 국가 카자흐스탄 등등등 이 5개 국가와 중국 간의 합의 내용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탈미국 IT입니다. 탈미국 IT. 미국의 IT 산업에서 탈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언제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느냐니까 작년 초에 미국에서 미국이 뭘 했나요? 미국이 러시아 경제 제재를 하면서 제재를 하면서 그 속에 IT를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IT를 포함시켰습니다. 경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언제든지 미국의 달러나 화폐 시스템 스위프트죠. 스위프트 국제 결제 시스템이나 미국의 IT 산업의 기술들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무기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전역에 다 보여준 거죠. 보여준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로서 조만간 머지않아서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150여 국가죠. 여 국가들의 탈달러와 그리고 탈IT, 탈미국 IT가 시작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작년 제가 3월, 4월에 했던 얘기인데 그것이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이번에 중국과 여기 아시아 5개국 간에, 아니 중앙아시아 5개국 간에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BRI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150여 국가들이 다 이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죠. 다 이 방향. 그 말이 곧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되죠.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왜 기회냐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기회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미국 이꼴 기회의 땅이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중국 이꼴 기회의 땅이에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뀐 역사적 전환점이 이번 주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1등하면 이제 세계 1등이 되는 겁니다. 중국 1등이 곧 세계 1등입니다. 지금은 달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미국 최대 그 쇼핑몰이고 기업이잖아요. 요 기업의 시총이 1,400조이고 그리고 400조 가량이에요. 가량이고 그리고 중국의 최대 기업은 텐센트인데 텐센트 우리나라 카카오 그룹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기업이죠. 요 기업은 시총이 아마 600조가 채 안 될 거예요. 600조 미만입니다. 500몇십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만간 역전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역전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의 시총을 텐센트가 넘어설 날이 늦어도 2030년경 이전에 텐센트가 아마존을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의 텐센트를 넘어서는 기업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면 그죠? 혹은 텐센트라든가 혹은 알리바바 대표적으로 알리바바죠. 알리바바와 같은 그런 이런 기업들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바로 세계 1등 기업이 되는 겁니다. 세계 1위 기업이죠. 중국의 기업 순위를 보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이게 제가 잠시 열어둔 건데 중국 랭킹 바이 컨트리 해서 보시면 이제 랭킹 바이 유럽과 저머니와 등등등등 이제
볼 수, 상당히 재밌습니다. 젊은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중국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독일이죠. 독일의 1등 기업은 SAP, SAP, 시멘스, SAP, SAP라고 얘기를 하죠. SAP는 소프트웨어 컴퍼니, 우리나라에도 꽤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멘스는 의료 관련 기업이고, 포르쉐도 있어요. 그 더치텔레콤, 우리나라 치면 KT, 그리고 알리안츠는 보험회사고 벤츠고 등등이에요. 그리고 물론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은 157, 137. 중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중국의 한 반이 채안 돼요. 독일 1등이 중국 1등의 절반이 채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물론 미국이 세계 부동의 1등입니다. 어디 갔나요? 미국. 이게 있군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보시면 거의 애플이 우리 돈으로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 3,500조. 3,500조 정도 되고 그 밑에 마이크로소프트고 구글이고 아마존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엔비디아까지. 엔비디아도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버크셔 해스웨이는 투자회사고 그리고 페이스북이고 테슬라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테슬라도 현재 570이니까 한국 돈으로 거의 한뭐 700조 가까이 되겠군요. 어쨌거나 애플이 그 막강한 부동의 1위고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세 개의 기업인데 엄청난 기업들이죠. 아마존도 엄청난 기업입니다. 엄청난 기업들인데 요 기업들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렇게 반응이 좋진 않습니다. 이거 점점 앞으로 내려갈 일만 있지 올라갈 일은 없을 거예요.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년 전에 테슬라는 상당히 좀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제가 그때 얘기한 시점에 비해서 엄청 내려갔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죠. 자, 어쨌거나 그리고 중국을 보자는 거죠. 중국을 보면 중국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차이나 1등은 이제 텐센트예요. 텐센트는 우리 잘 알고 있는 QQ나 뭐 위챗 그냥 한국의 카카오 그룹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마오타이주죠. 기주 마오타이 드셔본 술 드셔봤나요?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2등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한국의 어떤 소주 회사, 예? 소주 회사 그리고 ICBC 은행이죠. 은행이고 알리바바가 4등이에요.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소프트웨어 제국이고 나머지는 상당히 보면 재밌는 것이 금융기관들이에요. ICBC도 금융이고 차이나 모바일 그런 다음에 은행들 7등도 중국 농업은행이고 그리고 중국 건설은행이고 중국은행 심지어 중국은행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이잖아요. 한국은행이 한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형식이죠.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우리랑 한국이랑 경제 시스템이 상당히 다른데 그다음에 또 보험회사고 또 보험회사고 핑안은 뭐 평화롭다 평안이에요. 한국말로 평안 평안이고 그다음에 뱅크고 그러니까 시노팩은 에너지고 에너지와 금융이 그 상위권을 거의 다 포진을 하고 있어요. 상위권을 포진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이 텐센트와 알리바바 두 개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전자상거래 기업이 사실상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기업이 중국의 탑 기업 1위 기업은 전자상거래 기업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존이죠. 중국의 아마존입니다. 아마존과 같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제 톡, 카톡 같은 톡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또 메신저 서비스라든가 메신저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 게임도 좀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뱅킹, 금융, 알리페이 같은 금융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어요. 등등. 이러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가 바로 전자상거래, e-commerce, e-commerce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따라서 이 e-commerce 부분 앞으로는 e-commerce 부분이 굉장히 저는 성장을 보봅니다. e-commerce 속에서 그러니까 e-commerce가 단순히 유통의 역할, 지금까지는 유통의 역할이었는데, 지금 이제 물류 역할을 더 겸하고 있고, 최근 몇년 사이에. 또그 사이에 금융 역할을 겸하고 있어요.
또 조금 있으면 여기에 국가 기능의 상당 부분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또 사회나 산업의 인프라 기능도 추가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진행 방향이 이럴 거라는 거 저는 보는 거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텐센트와 같이 유통과 물류, 금융이 통합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아직 텐센트나 알리바바는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시도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시도하기 힘듭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렇는데 우리는 시도할 수가 있어요. 팀즈피트는 이 국가와 사회 산업 인프라를 이 기능에, 그러니까 이 커머스 플랫폼에 통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론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성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어쩌면 중국 1등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한국 1등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국에서 1등을 하는 건 1위인 예를 들어서 쿠팡이 있다고 합시다. 쿠팡이 아마 한국에서는 온라인 상거래로 1위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쿠팡의 장래가 딱히 밝다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2-3년 내에 어쩌면 2-3년 내에 그냥 신선 제품에 특화된 소규모 쇼핑몰로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럼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하느냐? 알리바바 차지하는 거죠. 알리바바 하나, 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알리익스프레스가 차지하는 거죠. 그렇게 돼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 한국의 물류 네트워크를 쿠팡 수준으로까지 구성을 하게 되면 그리고 중국 내의 물류 네트워크를 효율성이 지금보다 조금 더 훨씬 더 향상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국 1위인 쿠팡이나 11번가라든가 뭐 이런 한국 온라인 쇼핑몰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구글과 네이버의 관계와는 다르단 말이죠. 구글이 성장하더라도 한국의 다음이나 네이버는 계속 존립을 하고 있지만은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의 성장과 쿠팡이나 11번가의 성장은 양립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국내 1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하고, 하려면은 중국에서 1위를 합니다. 중국 1위. 중국 1위가고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가 되거나, 아니면은 또는 도태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니까 중국 가서 1등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가서 죄송합니다. 중국의 텐센트나 굳이 중국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뭐 온라인이 무슨 국경이 있나요? 국경이 없죠. 그러니까 중국의 텐센트보다도 더 중국적인 이 쇼핑몰을 만들고,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보다도 중국을 더 잘 아는, 더 중국과 밀접한 그러한 플랫폼을 구성하면 되죠. 그 어려울 게 뭐가 있나요?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그리고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할 수 없는 영역,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걔네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손댈 수 없습니다. 왜냐니까 그거는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기회가 있으면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시리즈를 한번 10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중국은 메리토크라시 국가예요. 한국은 리버럴 디모크라시고, 리버럴 디모크라시 말이 논 김에 조금만 얘기하죠. 리버럴 디모크라시고, 그리고 중국은 메리토크라시 예요. 요게 이제 요걸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엘리트주의. 그리고 리버럴은 1인 1표제. 개나 소나 말이나 다 한 표. 90살, 100살 들어 치매가 들어서 걷지도 못해도 한 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교수나 연구원으로 있어도 한 표. 이게 리버럴 디모크라시예요. 근데 리버럴 디모크라시는 이미 이게 효용을 상실한 지가 꽤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에피소드 몇 차례 언급을 했으니까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메리토클러시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두 나라예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과. 리버럴 디모크라시라는 대표적인 국가가 1만조를 날린 유럽.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만 조를 날린 유럽이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을 이전에 올린 적이 있어요. 무려 1만 조. 1경입니다. 1경.
일기형을 날린 유럽인. 검색해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팀 GPT에 일기형을 날린 유럽에 와서 나와있죠. 있는데 어쨌거나 중국의 어떤 정치사회적 구조상으로 구조적으로 이 텐센트나 알리바바는 국가나 사회산업 인프라를 자신의 그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나 알리바바에 통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ABC는 할 수가 있어요. ABC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위치죠. 중국에 있는 업체보다. 중국에 있는 업체들보다도 훨씬 더 중국 시장을 장악하기 좋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위치에 있는 것이 한국의 온라인 뭐예요. 그런데 물론 이러한 큰 야망 꿈을 가지고 쿠팡이 중국 1등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건 모르죠. 제가 쿠팡 내부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쿠팡이 한국 1등이 아니라 중국 1등을 하겠다. 중국에서 알리바바를 제치고 다음에 텐센트도 제치겠다는 이기겠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걸 진행을 전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은 쿠팡은 아마 어쩌면 세계 1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목표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앞으로 3년 이내에 저는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 그 신선 제품, 신선한 생선이나 육류나 농산물 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쇼핑몰로 내려앉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1위가 되거나 아니면 내려앉거나 그러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니까 우리 이제 ABC 이제 본론입니다. 서론이 엄청 길었어요. ABC 지금 코딩하고 있죠. 크런시 그리고 커런시 그다음에 마켓이에요. 마켓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개인데도 기억이 안 나요. 벌써 취미가 왔습니다. 취미가 와서 빨리 이 손을 들고 나와야 돼요. 이제 뱅킹 시스템을 크런시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 크런시 속에 크런시가 이꼴 뱅킹. 그리고 여기다가 ABC는 국가의 정부, 그러니까 국가 기능,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 그러면 사회 인프라, 사회와 산업의 인프라를 추가합니다. 인프라라고 하면 교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뭐 교육, 의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ABC라고 하는 이 온라인 플랫폼에 통합을 하자는 거죠. 통합을 못할 이유는 없죠. 가로 하나 더 있는 게 맞죠. 그래야지 가로가 숫자가 맞아 떨어지죠. 아니네. 개발자의 직업병입니다. 직업병은 이 가로 숫자를 맞춰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요거 만약 우리가 이 코딩을 구성을 완성을 한다면은 이것도 뭐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되겠죠. 한두 달 내에 이 시스템을 완성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당연히 중국의 텐센트의 위치를 노려볼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텐센트의 위치를 노리면은 그러면은 향후 곧 세계 1등이 됩니다. 지금은 아마존이 세계 1위지만 머자나 텐센트가 세계 1위가 돼요. 머자나 몇 년 안 남았어요. 제가 보기엔 3년입니다. 3년 내에 텐센트가 1위가 될 거라고 보는데 텐센트를 제키면 세계 자동으로 아마존도 제치는 세계 1위가 되는 거죠.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지금 해볼 만하다, 정말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딱히 많지 않았는데 이번 이 ABC 프로그래밍 코딩은 정말 해볼 만하고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텐센트는 그 자체로 텐센트지만 얘가 중국의 뭐 여기 있는 농이의 인항, 농업은행, 농이의 젠셜 인항, 건설은행, 중국어 인항, 중국은행, 그죠? 그리고 차이나 인슈런서, 뭐 핑안 인슈런서, 바오시엔이라고 그래요. 보험을 바오시엔, 핑안 보아 바오시엔 이런 금융이나 보험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텐센트는. 그런데 ABC는 처음에 시당초 설계할 때 보험이나 은행이나 요 기능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한 대로 코드를 완성한다면은
당연히 텐센트나 알리바바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래. 이론적으로. 실제 그럴진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한번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고 머신러닝 모듈까지 다 추가한다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다 시스템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가지면서 혹은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가가 제공하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 기능을 제공해요. 심지어 선거 투표 투표하는 것까지도 쇼핑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나 뭐 시도 의원을 뽑는 것도 쇼핑몰에서 하면 되지 뭐 굳이 투표소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병원에 진료 예약하는 것도 쇼핑몰에서 하는 거고 학교 수학 시험 치는 수학이나 영어 시험 치는 것도 ABC 마켓에 들어와서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구성해서 과연 이러한 시스템이 텐센트나 알리바바를 제칠 수가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중국 가서 실험해 봐야겠죠. 한국에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뭐 테스트는 한국에서 하겠지만은 실제 시장에 내놓는 거는 중국에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중국어 사실 제가 다른 재주는 없지만은 중국어와 일본은 좀 해요. 중국어. 그래서 중국어 강좌를 한번 해볼까요? 이틀 완성, 2일, 3일 완성 코스를 한번 강의 녹화를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3일 정도만 하면 사실 중국어의 일상회화,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지식들은 다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개발자를 위한 중국어 3일 완성 요 강좌 한번 언제 일단 코딩 이번 지금 하고 있는 ABC 코딩을 어느 정도 1달락 6월 말이면 1달락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듈들은 다 완성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입법, 사법, 행정까지 다 포함해서 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쇼핑몰이 입법 기능과 사법과 행정 기능을 다 갖추는 게 그렇게 코딩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겠죠. 근데 요거 해놓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중국어 3일 완성 요 강좌 한번 제가 구성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중국어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어순이 영어랑 똑같습니다.